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보다 더 위험한 유형이 나르시스트라고. 네, 네, 네. 진짜요? 네, 네. 어? 나르시스트 이거요? 아니, 걔들은 그냥 쥐 잘라봐서 살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즘 혹은 네. 나르시시스트 네, 라고 많이 하잖아요. 자기애가 강한 네, 사람들. 네, 네. 그러니까 거울 보고 자기가 막 이런 거 이제 네, 약간 수선화, 그렇게 수선화. 네, 근데 그 나르시시즘은 사실은 그렇게 정의된다기보단 자존감, 아까 말씀하셨던 네. 자존감과 대비돼서 우리가 설명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요. 이제 자존감이 좋은 송부장이 있고 그다음에 나르시시스트인 만약에 정부장이 있다고 치자고요. 네, 정부장이 있다고. 근데 이제 자기보다 부장님보다 높은 상무님한테 상무. 칭찬을 받아요. 똑같이. 네. 그런데 이제 자존감이 높은 좋은 송부장은 우리 이제 김종국 상무께서 네. 송부장 이번에 그게 굉장히 잘했어. 잘했어. 라고 하면 원래 저희 팀 애들이 한 기량 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나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과 한 팀이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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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팀을 올리는 우리 팀을. 네. 네. 자,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나르시시스트인 네, 이 정부장은 정부장은 네,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김상무님 한테 네, 이번엔 훌륭하게 잘했어 이렇게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부서에 그 띨띨하고 멍청한 것들을 데리고 내가 이 일을 해냈죠. 있어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상무님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있어 근데 있어요 저런 사람도 다른 있어. 사람들을 폄하하고 깎아내리면서 본인을 굉장히 돋보이게 있어 네. 있어 근데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된다 있어 있잖아요 있어요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좀 잘난 사람을 잘 주위에 안 두는 사람도 약간 그런 야, 형님 맨날 콘서트 할 때 하하나 딘딘 데리고 다니잖아 말 못하게 야 하하나 딘딘이 나보다 못해? 아니 형님 맨날 아니 걔네 나보다 못한다고? 형 그런 스타일이구나 야 걔네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닌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하하가 딘딘이 나보다 나르시스트였구나 야 그래도 얘는 좀 나 너는 대놓고 데프콘 네가 키웠다고 했잖아 야 뭔가 개념도 얘기하고 다녔잖아 상태가 어마어마했잖아 이거 나르시스트네 완전 수렁에서 건졌다고 했어 안 했어 데프콘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수렁에서 야 그 수렁에서 몇 번을 이렇게 야 진이 다 빠졌다 있네 근데 데프콘 씨한테 좀 잘해주세요 저는 그분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옛날에 닮은 얼굴 그 찾는 앱에서 네. 제 사진 찍으니까 데프콘 씨 나오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있어 있으시네요, 있으시네. 약간 이 올빼미, 부엉이상. 닮은 걸 있어. 전 동질감 많이 느낍니다.